안녕하세요, 냠냠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체다 치즈 왕창 넣은 불닭볶음면 가지고 왔습니다. 음료는 선키스트 제로 복숭아 레몬 소다.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망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망하면 또딴거 찍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안 녹을 것 같아. 조금 덜 녹은 채로 한번 먹어볼까요? 우와. 치즈를 왕창 넣으면 불닭 맛이 조금 사라질 줄 알았는데, 불닭 맛도 그대로 있고, 체다 치즈 꼬리꼬리한 맛도 살아있으면서, 매운맛도 살아있어요. 와, 근데 꾸덕꾸덕해져가지고, 꾸덕거리는 라면 좋아하는 저로서는 너무 행복한 먹방이랄까요? 근데, 손이 아파요. 맛있어. 접시 바닥에 엄청 많이 달라붙어 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치즈 번바. 모짜렐라 치즈 넣었을 때는 매운 게 상쇄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체다 치즈는 왜 상쇄가 안 되죠?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와, 매워.
먹을 수 있을까?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감기인지 비염인지 코가 막혀 있었는데, 요아이 덕분에 코가 뻥 뚫려요. 제가 불닭 오리지널보다 까르보 불닭을 좋아해가지고, 까르보 불닭에 해 먹을까 고민을 잠시 했었거든요? 오리지널에 잘한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느끼할 뻔했어요. 딱 엄청 매운맛이 있으니까 느끼하면서도 매콤해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 와, 근데 막바지쯤 되니까 엄청 짜요. 면 조금 남았거든요? 근데 체다치즈가 엄청 듬뿍듬뿍 있는데 너무 짜가지고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후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웠으니까 아이스크림. 찰떡 아이스 바닐라 맛인가? 바닐라 처음 먹어봐. 오! 하얀색이어서 굉장히 모찌모찌할 것 같아. 좀 녹았으면 좋겠어서 꺼내놨거든요. 이런 거. 맛있다. 찝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